자, 계속해서 9번 문장 자세히 살펴보기. 자, 뭐, 자, 눈 마사지 하는 것까지 했어요. 이시 가리키는 것은 이런 식으로 5번부터 7번까지 이걸 전체가 이시예요. 뭐 눈을 감고 그 다음에 부드럽게 마사지,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할 때는 눈을 손으로 덮고 빛을 막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눈 마사지 하는 것이 will make your eyes feel more comfortable 까지 눈 마사지 하는 거 했고요. 그 다음에 다음은 이제 목 마사지 하는 거죠. Next, massage your neck. 다음으로 목을 마사지 하세요. 자, 목을 마사지 할 때 어떻게 하는지 보면은 목의 뒤쪽에다가 손가락을 일단 놓습니다. 자, 그래서 put A on B 라는 거 꼭 알아두라 했죠. put A on B. 그래서 A를 놓는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where에 대한 대답이 이렇게 붙었죠. B 위에다가, 근데 on, 전치사 on을 썼으니까 B 위에다가 A를 놓는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나와 있다시피 put 대신에 이렇게 place. place는 명사로서는 장소, 그 다음에 동사로서는 놓다, 두다, 위치시키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놓아라, 너의 손가락을 on the back, 뒤쪽에다가, 뒤쪽은 뒤쪽인데 뭐의 뒤쪽, 너의 목의 할 때 전치사 of죠. of your neck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다가 on the back of your neck, 여기 통째로 이렇게 익혀두면 되겠죠. 뭐뭐의 뒤쪽에, 뭐발 뒤쪽에 on the back of your 뭐 foot, 뭐 목 뒤쪽에 on the back of your neck, 너 머리 뒤쪽 on the back of your head 이런 식으로 뭐 너의 집 뒤쪽 on the back 뭐 on the back of your house 이런 식으로 하고요. 자, 그다음에 백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이 백이 다양한 의미, 여기 이제 face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 좀 이따 할 건데 백도 마찬가지예요. 백 같은 경우에 여기서는 명사로서 뒤쪽 이런 뜻으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컴백 이런 표현 만나본 적 있죠. 컴백 이런 뜻에서는 이게 오다 다시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어찌 오다 라는 표현하고 있죠. 컴백 어찌 오다 다시 오다, 그래서 다시 뭐 이런 뜻으로 쓰여서 이때는 부사입니다. 부사로서 다시. 그 다음에 또 뭐 부사로서 뭐 마찬가지 부사인데 부사로서 뒤쪽으로 이런 뜻도 있죠. 뒤로 이런 뜻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는 명사로서 사용됐다는 거, 백이. 그래서 여기 백에다 이렇게 밑줄 쳐놓고 이 백이랑 같은 뜻으로 쓰인 백을 골라라, 뭐 문장 다섯 개 전부 백을 집어넣고 요거랑 같은 뜻으로 쓰인 거 골라라, 또는 다른 뜻으로 쓰인 백을 골라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대비가 되어야 되겠고요. 손가락을 목 뒤에다 두어라 했고요. 그 다음에 draw, 명령문이죠. 지금 목 마사지 하는 방법을 설명하니까 이런 식으로 명령문 명령문 이렇게 나오죠. 놓고 그리고 마사지하고 이런 식으로 크게 보면 목 마사지하는 방법은 손가락을 놓고 작은 동그라미 그리고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쪽으로 마사지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려라, 뭘 그리냐, 작은 동그라미들을 뭐를 사용하여, 위에 세 가지 뜻 중에서 도구의 전치사죠. 도구를 표현하는 거, 뭐뭐와 함께, 뭐뭐를 가진, 뭐뭐를 사용하여 중에서 손가락을 사용해서 작은 동그라미들을 그려라.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Why should I draw small circles with my fingers?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는 거니까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면 일단 부사적이죠. 그리고 얘는 이런 식으로 하는 의도죠. 이렇게 손가락으로 작은 동그라미를 그리는 의도가 뭐다? 무슨 의도로 이렇게 한다? To massage your neck. 너의 목을 마사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의도를 나타내는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만 특이한 점이 바로 얘만 여기다가 in order to massage,
so as to 마사지 할수 있는 의도 부사로 용법이죠. 그래서 마사지의 형태가 마사지라는 동사의 형태가 여기에 이 자리에 마사지를 빈칸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마사지를 알맞은 형태로 넣으세요 했을 때 to 마사지가 없고 in order to 마사지나 so as to 마사지가 있다면 얘들도 답이 되죠. 하지만 ing 형태라든지 동사 원형 같은 거안 됩니다. 사역 동사의 용법 아니죠. 그래서 마사지 동사의 형태가 이 형태만 가능하다. 마사지 동사의 가능한 여기 이 문장에서 마사지가 어떤 형태로 가능한 형태 가능한 형태를 to 마사지, in order to 마사지, so as to 마사지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마사지 해라. 계속해서 명령문이죠. put 해라, draw 해라, 마사지 해라. 마사지 해라. 근데 뭐 여기는 마사지 your neck이 생략됐죠. 어차피 목 마사지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생략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을 뭐를 사용했냐? 마사지 동사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부사로서 where에 대한 대답인데 from A to B 해서 A부터 B까지. 그래서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하려니까 from top to bottom 하고 있죠. 목을 위에서 아래로 마사지해라. 그 다음에 뭐 여기는 neck 이런 말로 할수 있겠죠. 목 마사지니까 the neck massage will help you feel better. 그목 마사지가 도와줄 것이다. 누구를 너를 뭐 하도록 더 기분이 좋아지도록 또는 더 건강한 느낌이 들도록. 자, 여기 이제 help 같은 경우에 5-3에 A이기도 하고 B이기도 하죠. 왜냐면 B라면 make A 동사원형, have A 동사원형, make have let이면 사역동사 클럽에 완벽하게 가입했는데 얘는 준사역동사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feel의 형태가 feel도 되고 to feel도 되죠. 아까 전에 여기는 to massage, in order to massage, so as to massage가 될 수밖에 없듯이 여기는 준사역동사니까 예, 그래서 help A do도 되고 help A to do 둘다 상관없다. 됐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허리 마사지로 넘어가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9번 문장 목 마사지 하는 것 쭉 자세하게 살펴보게 했고요. 자, 그래서 어떤 문장이냐? 눈 마사지 will make your eyes feel more comfortable 했고 여기는 완벽한 사역동사 썼어. 8번 문장 눈 마사지 부분의 마지막 설명 부분엔 완벽한 사역동사 썼고요. 그 다음에 목 마사지의 마무리 부분은 목 마사지 설명의 마지막 부분은 준사역동사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to feel도 되고 feel도 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다음은 명령문입니다. 마사지 do your neck. 네 목을 마사지해라. 자, 순서는 제일 먼저 손가락을 놓죠. 어디다가 목 뒤에다가. 자, 머릿속에 이렇게 직접 해봐도 되겠죠. 어차피. 하고 그 다음에 draw small circles. 작은 동그라미를 그려라. 뭐를 사용해서요? 손가락을 사용해서요. 왜 그래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목을 마사지하기 위하여 의도. 그 다음에 방향은 위에서 아래로 해라. 맞습니까? 오케이, 선생님 지금 하면서 수업하고 있어요. 마사지. The massage will help you feel better. 마사지가 네가 더 건강한 느낌이 들도록 도와줄 것이다. 뭐 크게 어렵지 않죠? 그럼 클래스 카드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통문장. 자. 문장의 시작은 이렇게 되죠. 어떻게 되냐 하면은 다음은 마사지 해라 너의 목을. 뭐 크게 어렵지 않죠. 만나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이구야 왜 이리로 가 있어. 순서를 잘못했네요. 오케이. 그래서 next 마사지 your neck 나오고요. Next, massage your neck.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하는 말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명령문이죠. 두라고 하죠. 무엇을 너의 손가락들을 어디다가, 이렇게 너의 목의 뒤쪽 위에다가 여기 전치사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A를 B에다가 두다라는 전체적인 구조. 손가락이죠, 손가락.
두다 이런 표현 나오죠. 두다는 P로 시작하는 두 가지 단어 선택이 가능하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죠. 설명했던 것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면 빠르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뭐 해라? Put 해라? Put what? Your fingers. Where? On the back. On the back은 back인데 뭐의 back? Of your neck. 오케이. 그래서 뭐 place A on B라든지 place A on B라든지 그 다음에 on the back of 그 다음에 back의 다양한 의미 put 뭐 place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부분은 이제 다음도 명령문이죠. 두라고 했으니까 이제 뭐 해라 그려라 그러죠. 그려라 무엇을 작은 동그라미들을 이렇게 뭐를 사용해서요? 너의 손가락들을 사용하여 왜 그래야 되는데요? 너의 목을 마사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엇을 사용하여 여기는 그러면 어떻게 그릴까요고요. 얘는 무엇을 그릴까요고요. 여기 명령문이죠. 그려라. 뭘 그리고 작은 동그라미를 어떻게 그릴까요? 손가락으로. 왜 그래야 되는데요? 목을 마사지하기 위하여. 영어로 쭉 생각나셨죠? 오케이. 그러면 보겠습니다. 뭐 해라. Draw. Draw what? Small circles. How? 뭐를 사용하여? With your fingers. 왜 그래야 되는데요? To massage your neck. Draw small circles with your fingers to massage your neck.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번에는 마사지하는 방향을 얘기하죠. 그래서 마사지해라. 이거 생략했죠. 무엇을 너의 목을 어디에서 어디로 위에서 아래로 where에 대한 대답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은 어차피 아니까 생략.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동사해서 뭐뭐 해라. 마사지해라 이러죠. 오케이. 준비됐죠? 그래서 massage your neck from top to bottom. From top to bottom. 위에서 아래. From A to B. 위에서 아래로 from top to bottom. Massage from top to bottom.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목 마사지 정리하는 부분에 뭐가 특징은 준사역 동사가 사용됐다. 다음 준사역 동사. 그래서 그것이 도와줄 것이다. 누구를, 너를. 뭐 하도록 더 건강한 기분이 들도록 됐습니까? 아 여기에 그것을 뭐 선생님 설명 안 했는데 아까 자세하게 보기에서 근데 뭐 그게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준사역 동사 사용해서 더 마사지 will help you 하면 되겠죠. 자 help 썼으니까 본문에는 5-3의 be 사역 동사답게 feel better 했는데 근데 to feel better 해도 아무 상관없다는 거 help a do help a to do 준사역 동사 help a do help a to do make a do have a do let a do 사역 동사 이렇게 목 마사지 부분 보았습니다. 그럼 심화 학습 자료 꺼내 보세요. 자, 준비되셨죠? 자, 뭐, 눈 마사지 하는 거, 뭐, it will make, that will make your eyes feel more comfortable까지 봤고요. 눈 마사지 하는 것 봤고요. 자, 그다음 부분 가겠습니다. Next, massage your neck.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고 있죠, 방향이. 눈 했으니까, 눈 밑에 있는, 뭐, 코 마사지, 뭐, 해도 되겠는데, 목 마사지 하고 있습니다. 눈 마사지 하고, 목 마사지. 그 다음은 허리 마사지로 넘어가죠. 자, 그래서, 두라고 얘기하죠. 뭐, 짧은 건 put, 긴건 place. Put your fingers. 어디다가요? 뒤쪽에다가, on the back. Of your neck.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의 목의 뒤쪽 위에다가 on the back of your neck. 오케이. 그다음에 작은 동그라미를 그리래죠. 그래서 그려라. Draw what? Small circles.
뭐를 사용해서 with your fingers 왜 그래야 되는데요? to 마사지 해도 되고 기왕이면 난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라는 뜻으로 in order to 마사지 so as to 마사지 your neck 목을 마사지 하기 위해서 손가락을 사용하여 작은 동그라미들을 그려보세요. Draw small circles with your fingers to massage your neck.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아이고야. 그다음에 방향이죠. 마사지하는 방향. 마사지 from top to bottom of your neck 이렇게 하면 되겠죠. 본문에 없는데 이렇게도 구성할 수 있겠죠. 마사지해라. 네 목의 위에서 아래로 할때 이런 거 집어넣을 수 있겠죠. Massage from top to bottom of your neck. 그 다음에 목 마사지의 효과. The massage will help you feel better. 고요. 여기는 멀티가 가능하죠. Help you feel better, help you to feel better. 오케이. 더안 좋게 기분. 이거는 뭐 bad 좋지 않은 애 비교급인데 말도 안 되죠. 오케이. 같이 목 마사지 심화학습까지 했고요. 그럼 다시 이제 자세히 살펴보기 허리 마사지 파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교재 보시고요. 오케이. 자, 조금 왔다 갔다 해야 되겠네요. 자, Let's work on your waist. 자, 이제 우리 하는 게 어떤 마사지 하는 거죠, 마사지. Loosen up. 이었으니까 글 전체 제목이 Loosen Up 였으니까 Let's massage your waist 라든지 근데 뭐 허리는 마사지 하긴 좀 그렇고 이걸 이렇게 스트레칭 좀 해야 되겠죠 허리 같은 경우에는 마사지보다는 왠지 스트레칭 하는 방법을 알려줄 것 같은데요 자 Let's work on your waist 에서 선생님이 여기에 주목한 이유는 이것이 뭐하기 표현이다 제안하기 표현이고요 Let's, 자, 이것도 사실은 요 부분에 1, 2, 3, 4, 5를 해보면, 이거 동사 원형, 뭐, let 하면, 우린 뭐, 다 같이 하자라는 표현이라든지, 뭐, 허락하다, 내버려두다라는 뜻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무슨 동사라고 했다? 예, 사역 동사죠. 그 때문에 이 뒤에 목적격인 us가 왔어요. 그래서 영어스럽게 해석을 할 수도 있다 했죠. 내버려 두어라, 누구를, 우리를, 우리가 하는 행동을, 얘가 사역 동사기 때문에, 이렇게, 동사 원형으로 해야지 이 자리에 to work 해야든지 뭐 working이라든지 이딴 거 전부 다안 되고 원형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5-3의 let's work on 이것도 명령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역 동사 목적어가 할 행동 우리가 할 행동을 동사 원형으로 시제랑 관계없이 동사 원형으로 표현해야 되는 사역 동사 문법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또 제안하기로 넘어가면 이것도 같은 표현, 뭐, 물음표로 끝나는 거 하면 뭐, shall we가 가능하다고 우리가 옛날에 한 적이 있죠. Shall we walk on our way, your waist 하고 뭐, 이렇게 물음표고요. 그 다음에 why don't we도 가능하죠. Why don't we? 하고 또 동사 원형. Why don't you walk on your waist? 그 다음에 이제 how about을 썼을 때 물음표긴 한데 조심해야 되는 게 있죠. How about, what about, walking on your waist. 전치사의 목적어 동명사. 됐습니까? 제안하기 표현 뭐 많이 했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모르면 다시 또 복습하세요. 사람의 머리라는 건 자꾸 반복을 해야지. 단순 암기는 입이 하는 겁니다. Shall we walk on your waist? Why don't we walk on your waist? How about walking on your waist? Let's walk on your waist. 제안하기 쭉 살펴볼 거 예상했죠?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수거를 외워야 되겠죠? Team up with a friend. 계속해서 동사로. 자, 아까 전에 백이 다양한 의미 중에서 또 여기서도 뭐 많이 백을 많이 만나보는 거뭐 컴백 이럴 때 많이 만나 봐요. 하지만 여기 본문에서는 온더백 해서 얘가 등 또는 뭐아 등이란 뜻도 있다는 거 알아둬야 되겠네요. 백은 등이란 뜻도 있고 또 명사로서 뒤쪽이란 뜻도 있습니다.
아까 전에 백 설명할 때 그래, 왠지 뭔가 빠트린 것 같더니 백이 등이란 뜻도 있고 뒤쪽이란 뜻도 있는데 on the back of your neck 할 때는 이 뜻으로 쓰였습니다. 네 목의 뒤쪽. 자, 여기 나오는 예. 그래서 팀 같은 경우에도 팀 같은 경우 여러분들 이제 팀 같은 경우에 다양한 의미에서 뭐 여러분들 팀은 거의 여러분들 뭐말 그대로 명사로서 팀이라는 뜻으로 제일 먼저 만나는데 근데 지금 여기에 지금 뭐로 사용돼 있냐? 이 동사로 사용돼 있습니다. 동사. 팀을 짜다, 팀을 이루다 이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협동하다라고 뭐 여기 해석상 보면 또 협동하다라는 뜻으로 생각해도 되겠죠. 협동하다, 팀을 짜는 건 협동하다라는 뜻인 거죠. 그리고 수거, team up with 통째로 누구누구와 협동하다. 그래서 백도 다양한 뜻도 있고 좀 이따가 또 페이스도 살펴보겠지만 페이스도 다양. 여기 보면 이 3단원 그 시험 문제 뭐냐면 그러니까 한 단어가 다양한 의미로 쓰일 수 있고 문장 속에 들어갔을 때그 의미를 구분할 줄 아는지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제가 얘기하는 그 클래스 카드의 영영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뭐 이거는 학교에서 여러분들 학습지 내주는 거 거기에 분명히 예제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런 것도 학습할 때 분명히 요거는 워낙 범위가 많기 때문에 이런 시험 문제는 범위가 많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이 설명하는 걸 꼼꼼하게 듣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선생님이 뭐야 얘들아 백이 다양한 의미가 있어 이러면서 막 말씀하실 때 그때 분명히 힌트를 주실 거야. 그래서 팀이 team up with a friend 할때 팀이 협동하다 팀을 짜다란 뜻으로 쓰였다는 거꼭 알아두시고요. 수거도 외우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stand close to each other 서로 서로에 가까이 서고 그리고 너의 짝을 마주 봐라. 자, 페이스 먼저 설명할까요? 그렇죠. 페이스가 다양한 의미. 제일 먼저 여러분들 명사로서 얼굴이란 뜻으로 만나죠. 근데 얘가 또 뭐로 쓰일 수 있다? 동사로 쓰이면 마주하다. 어디를 향하다. 그래서 페이스도 여러 가지, 이거 뭐야? 페이스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페이스에 관련해서도 그다음에 백도 그렇고 그런 것들 주의해서 잘 들어보시기. 학교 선생님들이 예문으로서 예시하는 것들, 뭐 페이스가 이런 문장에서는 얼굴이고 뭐 이런 이렇게 문장에서는 마주보다야 이런 거 나오면 귀담아 잘 들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close에 대한 얘기했습니다. 자, close는 설명할 내용이 이 녀석의 성격이 hard랑 비슷하다라는 점입니다. 그 말이 뭐냐? 자, hard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얘가 형용사하고 부사형이 같다라는 거죠. 북치고 장구치고 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특징은 hardly라는 단어가 존재합니다. 존재하는데 얘들 둘이는 아무 관계 없어 무관하다는 거죠. 무관. 얘는 거의 뭐뭐하지 않는 이라는 빈도 부사였습니다. hard와 hardly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게 누구도 그러냐? closely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closely. 근데 closely라는 단어의 뜻은 자세하게 라는 뜻입니다. 자세하게, 꼼꼼하게 이런 뜻이에요. so close하고 closely.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설명할 건, 이 녀석의 S의 발음을 스 발음해야지 형용사와 부사가 됩니다. 형용사, 부사. close도 hard처럼 형용사 부사를 겸합니다. close 하면은 진한. 뭐, close의 뜻부터 좀 설명할까요? close의 뜻은 친한, 가까운. 이런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플러스, 가깝게. 이 뜻도 있습니다. 친하게라 뜻도 있겠죠, 그러면. 친하게. 그러니까, 형용사, 어떤과 어찌를 모두, 자, 이 형태 변화 없이 합니다. 형용사 부사 형태가 같고요. 그 다음에, closely란 단어가 있는데, closely는 자세하게, 꼼꼼하게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closely 같은 경우에 같은 말이 carefully가 되는 거죠. carefully.
이런 점들, 단어 어휘가 조금, 여러분들 어휘 학습을 좀 꼼꼼하게 해야 될 것들이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어휘 학습에서 여러 가지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여기 잡아라. 서로의 허리 해야 되겠죠. 서로의 허리. 서로의 허리, 뭐 허리가 두개 이상일 테니까 이렇게 복수형 사용했고요. 그래서 서로의 해야 되니까 여기 꼭 어퍼스트로피 S가 있어야 되니까 소유격 표현해야 됩니다. 서로의 허리 해야 되니까 소유격 표현 어퍼스트로피 S. Each other 서로서로죠. 아, 참 그리고 이것도 선생님 빠뜨릴 뻔했는데 hold 같은 경우도 hold도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hold. 지금처럼 hold가 hold each other's wrist. 아, 선생님, 지금 허리라고, 정신 나갔네. 손목임, 손목. 아, 여기는 허리가 맞네. 그렇죠. 허리 하는데, 허리 하는 과정에, 아, 서로서로의 손목을 잡는 과정이 있는 거구나. 아, 오전에 막 계속 전화 와가지고 선생님 정신이 없네. 자, 지금 하는 거는, 허리 스트레칭 하는 게 맞죠. 허리 스트레칭 하는데, 지금 이제, 친구랑 협동을 하는 거고, 서로서로 가까이 서서 마주보고, 서로의 일단 손목을 잡습니다. 서로의 손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지금 홀드 하고 있었습니다. 홀드가 지금 본문처럼 이렇게 잡다란 뜻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뜻도 되느냐? 자, 홀드 어 파티 이런 표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한적 있어. 뭐 have a party 하고 갔다라고 했고, 그래서 홀드가 무슨 동사로서 어떤 행사를 열다. 어떤 행사를 개최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개최하다. 자, 여러 가지 뜻을 가진 단어들이 지금 중학생으로서도 여러 가지 뜻을 구분할 수 알아야 되는 그러한 단어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홀드가 스탑의 의미도 있어. 스탑, 멈추다. 홀드도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18번. 이거 허리 운동하는 건 조금 과정이 길죠. Slowly stretch. 자, 여기는 부사. 뭐 선생님 설명 버전으로 어찌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하는 일이 얘를 하다시를 꾸며줘야 되기 때문에. 어찌 스트레칭 해라. 천천히 스트레칭 해라. 무엇을 너의 머리와 몸을 어느 쪽으로?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뒤쪽으로. 자, 선생님이 어휘할 때 backward의 반대말도 했습니다. backward가 뒤쪽으로 오니까 앞쪽으로 라는 뜻을 가진 말은 forward였죠. 여기 이는 필요 없다. forward. forward 하면 앞쪽으로 라는 뜻이죠. backward 뒤쪽으로, forward 앞쪽으로. 구분해서 알아주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여기에 이 자리에 slow 같은 엉뚱한 형태가 오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는 거꾸로 이 자리에는 closely가 오면 무슨 얘기 하는 게 되는 거냐? 자세하게 서라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서로에게 자세히 서라가 아니고 가까이 서라야 되니까. 그래서 요런 거 가지고도 지금 이 자리에는 stand closely 하면 안 되고 stand close to each other, stand close to each other 입이 익혀야 되겠죠. 근데 여기는 slow stretch가 아니고 slowly stretch, 느리게 stretching 해라. 이 자리는 slow가 안 되고 slowly 와야 된다는 거. 이런 것도 시험 문제 얼마든지 낼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hold 또 나오고 있죠? 이거 시험 hold 가지고 시험 문제 내겠다는 너무 노골적이에요. 자, 이번에 홀드는 유지하다라는 뜻이죠. 유지하다. 그래서 홀드가 지금 연달아 막 빵빵 나오고 있는데, hold each other's wrist면 손목을 서로의 손목을 잡다라는 뜻이고요. hold that position은 그 자세를 유지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유지하다라는 뜻이라는 거. hold의 다양한 의미. 잡다, 유지하다. 자, 그다음에 that position은 19번 문장을 했을 때의 자세가 되겠죠. 그러한 자세, 그 자세를 유지하세요. 그 자세가 뭐냐?
너의 머리와 몸을 뒤쪽으로 쭉 스트레칭한 자세 있습니까? Stretching your head and body backward 포지션을 홀드해라. 그 다음에 how long에 대한 대답을 붙여놨죠. 얼마나 오랫동안 자세를 유지해야 됩니까? For 3 seconds. 3초 동안. 자, 동안 몇종 세트 알죠? 설마 이거 아직도 모릅니까? 뭐야, 저 도송 중 애들 보니까 동안 3종 세트 아직도 모르고 있던데. 그래서 for 3 days와 같이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은 for 쓴다 했고, 어떤 것 동안은 during이었습니다. 뭐 어젯밤 동안 하고 싶으면 during 어떤 거? during last night. 그리고 얘들 둘의 공통점은 다 전치사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남아 있는 거 접속사 누가 다 동안 while이죠. While you 뭐 were sleeping 할까요? While you were sleeping. You were sleeping. 너는 잠자는 중이었다. While you were sleeping. 네가 잠자는 중이었을 동안. 여기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이니까 for 3 seconds. 3초 동안 그 자세를 유지하세요. 자, 허리 운동은 좀 과정이 많죠. Then 여기 뜻이 그런 다음이니까 바꿔 쓸수 있는 건 after 대시고요. 그런 다음 slowly 또 나오고 있습니다. Slowly pull 천천히 당겨라 서로 서로를. 자, 여기에 사용된 거는 이거라고 볼수 있어요. 여기에 문장 구조는 pull A to B 해서 A를 당긴다. 어디까지? B까지 이런 뜻이죠. A를 B로 또는 B까지 잡아 당기다. 그래서 그런 다음 천천히 잡아당기세요. 누구를 또는 무엇을 서로 서로를 어디로 to a standing position으로 서 있는 자세로 서 있는 자세까지 서 있는 자세가 될 때까지 standing position이 될 때까지 천천히 잡아당기세요. 야, 스트레칭 같은 거 절대 뭐 quickly 하게 fast 하게 하면 안 되죠. 항상 slowly 천천히 해야 되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도 slowly pull. 어찌 당기다. 어찌 시 자리니까 어찌 시 써야 되겠죠. 자, standing은 2번 동명사죠. 서 있는 중인 자세가 아니고 서 있는 것이란 뜻으로 쓰였죠. 서 있는 것을 하기 위한 자세. 오케이. 그래서 얘는 동명사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you and your partner should move. 너와 너의 짝은 움직여야만 한다. 당위죠. 당연히 그래야 된다라는 거. 당위의 조동사죠. 움직여야만 한다. At the same speed. 어떻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어떻게 움직여야만 한다. At the same speed. 똑같은 속도로. 통째로 외우고자 했습니다. At the same speed. 뭐 조금 어려운 말로는 뭐 simultaneously 같은 단어도 있죠. simultaneously 동시에 at the same speed 같은 속도로 동시에 통째로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자 조금 중요한 부분으로 왔죠. 오케이. 여기에 you는 you and your partner를 안만기로 짠 거지 단수가 아니고 이건 복수입니다. 만약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이죠. 만약 너랑 너의 파트너,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너희 둘다 자빠질 거야. If you don't, both of you will fall. 자, if you don't, 뒤에 생략된 말은, if you and your partner don't move at the same speed, 같은 속도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둘다 넘어지게 될 거다. 그러니까 파트너와의 어떤 호흡이 중요하죠. 호흡을 잘 맞춰야 되겠죠. If you don't 뒤에 생략된 말, if you don't move at the same speed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요렇게 해놓은 거 보니까 요거 어떻게 if you don't를 걷어내고 똑같은 표현 뭐가 가능하다? Unless you do. 해도 되겠고 이번에 do는 바뀝니다. 대동사로 unless you move at the same speed 뭐 요거는
요렇게 대동사기 때문에 이거는 if you don't는 생략이기 때문에 if you don't move at the same speed인 거고요. unless로 바뀌었을 때는 이번에는 얘가 대동사기 때문에 unless you move. 자, unless you move 해석할 때 조심하라 했습니다. you move만 쳐다보고 네가 움직이다 하니까 이거 unless 안에 not 들어있다는 거 모르면 안 되죠. 만약 네가 무브하지 않는다면이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 이 안에 unless 안에 not 들어있는 거 조심하셔야죠. unless you move, 만약 너희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at the same speed로. unless you move at the same speed. 이거를 대동사 해버리면 되니까 unless you do로 처리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unless를 if not으로 뽀개면 if you don't move at the same speed. 자, 여기에 both of 뒤에는 반드시 뭐가 와야 된다? both of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both of 뒤에 both of the books. both of를 쓸 때는 뒤에 복수명사는 항상 두 개인 걸 쓰는 게 좋으니까 both of your hands 하면 너의 오른손, 왼손 둘 다라 했죠. both of books, both of your hands와 같은 복수명사는 뭐? 얘는 they 취급한다. 그리고 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둘다 동그랍니다. 자, 근데 너의 오른손이나 왼손 두손중 하나 이런 표현할 때는 뭐였습니까? Either of your hands였죠. Either of your hands 하면 너의 왼손이나 또는 오른손 둘중 하나. 그리고 얘는 단수 취급한다 했죠. 오케이. 그 다음에 둘다 x 할 차례죠. 둘다 x. 마찬가지 안만 길어봤자 하면 이 단수 취급하고요. 그래서 너의 두손다 아니야. 너의 두손다 사용하면 안 돼. 뭐 이런 얘기할 때, 뭐 축구할 때는 너의 두손다 쓰면 안 돼. 뭐 you can use라고 말하니까 마치 쓸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 같죠. 근데 you can use 해놓고 you can use neither of your hands 이렇게 얘기했다 치자. You can use neither of your hands 하면 너는 너의 손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둘다 사용할 수가 없어라는 둘다 X죠. 자, both, either, neither 얘기한 적 있습니다. 뭔가 두 개에 대한 얘기를 할때 쓰는 표현인데 both는 둘 다. 그래서 여기 both of 썼으니까 너희 둘중한 명만 넘어지는 게 아니고 둘다 will fall 넘어질 거다 이런 표현했습니다. 예, 그래서 if you don't move at the same speed, both of you will fall 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아직 저 허리 스트레칭이 아직 안 끝난 것 같아요. 있습니까? 허리가 끝난 것 같은데? 여기서 끝난 것 같아요. 뭐 예고도 없이 갑자기 뭐 바뀐 것 같네. 자, 23번부터는 여기까지는 뭐에 대한 얘기다? 다리 스트레칭에 대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다리 스트레칭.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허리에 대한 얘기인데 과정이 좀 길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뭐눈 마사지 되게 간단했죠. 목 마사지도 되게 간단했어요. 근데 허리부터 조금씩 복잡해지기 시작하네요. 허리가 14번부터 시작해서 14번부터 시작해서 22번까지네요. 오케이. 자, 그럼 이런 때는 너무 기니까 우리 한번 한 군데 정도 잘라 갑시다. 어디 좀 자를까? 이렇게 자를까? 이것도 앞부분이 길긴 한데, 그래도 과정적으로는 어떤 순서상으로는 이렇게 자르는 게 좋을 것 같아. 전체적으로 14번부터 22번까지가 다 허리에 대한 건데, 14번부터. 자, 우리 허리 할 거란 예고합니다. Let's work on your waist. 이제 우리 허리, 너의 허리 한번, 너희들 허리 한번 해보자. 친구랑, 혼자 안 돼, 혼자 안 돼. Team up with a friend. 됐습니까? Team up with a friend. 그 다음에, 자, 조금은 친구랑 같이 한 조가 됐어. 한 짝이 됐어. 응, 협력했어.
한 팀이 됐어. 그럼 뭐 해야 되냐? 서로서로 가까이 서서 서로를 바라봐야 돼. 그러면 좋아. 남자 여자 짝이면 막 애들 서로 막안 하려고 막 쭈뼛쭈뼛 하겠다. Stand close to each other and face your partner. 그 다음에 hold each other's wrist. 서로의 손목을 잡고, 손목을 이렇게 머릿속에 상상하거나 아니면 진짜 엄마랑 같이 아니면 아빠랑 같이 해보세요. 서로의 손목을 이렇게 잡아. 그다음에 slowly stretch your head and body backward. 서로의 손을 잡고 천천히 너의 몸과 머리를 활처럼 휘게 뒤쪽으로 휘게 만드는 거죠. 활처럼 뒤쪽으로 휘게 만듭니다. 아우, 이거 선생님 너무 힘들어요. 얼마 동안 해야 돼요? 그 자세를 3초 동안 유지해라. 까지 일단 했어.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클래스 카드로 한번 만나 봅시다. 클래스 카드로. 자, 이 과정도 아주 중요하죠. 전체 내용을 그림 그릴 수 있고, 그리고 당연히 통으로 외우는 거니까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자, 다음 문장. 우리 제안하기 표현이죠. 우리 착수해보자, 시작해보자. 너의 허리. 됐습니까? 여기에 뭐 제안하는 표현 중에 물음표도 있고, ing 들어가는 물음표도 있고, 동성원형 물음표도 있는데, 얘는 그냥 마침표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 문장 자체가 이과의 주요 문법도 있다고 얘기했었죠. 이과의 주요 문법 중에서 뭐, 사역동사 들어있는 문법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착수해보자라는 표현 어떻게 한다? 아이고. 그래서 뭐, let's walk on. 나오죠. Let's walk on. What's your waist? Let's work on your waist. 자, 그럼 허리 하려면 이제 또 명령문인데요. 친구랑 팀을 이루어라라는 문장이 나오죠. 통째로 외워야 할 수고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동안 명사로서만 만났던 녀석인데, 동사로 만나게 되었다라는 얘기했던 그 녀석이죠. 자, 그래서 외워야 할 수고, team up with a friend죠. 그리고 팀이 명사가 아니고 여기서 지금 동사다. Team up with a friend. 자, 그러면 팀을 짰어. 그러면 이제 명령문 나옵니다. 명령문. 명령문인데 중간에 요거 있어서 뭐 해라, 서라 했습니다. 서라. 어찌 서라 가까이. 누구에게? 서로서로에게. 그랬습니까? 서세요. 어떻게 섰까요? 가까이 서세요. 누구에게? 서로서로에게. 그리고 뭐 해라? 마주 봐라. 누구를? 너의 파트너를. 그랬습니까? 오케이, 쭉 생각나고 이 부분 뭐 설명 많이 했습니다. 서로서로라는 표현도 뭐 당연히 알고 있겠죠. 다음 문장 만나보겠습니다. 뭐 해라, stand. 어찌, close. 주의하라 했습니다. 누구에게? To each other. And 또 조심해야 되겠죠, 이거. 그동안 명사인 줄 알았는데 동사도 되네. And face your partner. Stand close to each other and face your partner. Stand close to each other and face your partner.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뭐다라는 거. 자, 이렇게 했어.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냐? 이제 서로서로의 손목을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명령문 잡아라. 자, 요 녀석도 다양한 뜻이 있으니까 조심하라 했어요. 잡아라. 무엇을 서로서로의 소유격 써야 된다 했죠. 서로서로의 손목 들이겠죠. 오케이. 만나 봅시다. 그래서 뭐 해라? Hold what? Each other's wrist. 복수형 써야 된다 했죠. Hold each other's wrists.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렇게 했으면 이제 천천히 뭐 해라, 스트레칭 해라 이렇게 나오죠. 천천히 스트레칭 해라. 무엇과 무엇을 너의 머리와 몸을. 그 다음에 웨어에 대한 대답 붙여놨죠. 어느 쪽으로? 뒤쪽으로. 자, 여기에 요 녀석 어찌시 답게 생겨야 된다 했습니다. 천천히 스트레칭 해라. 너의 머리와 그리고 뭐야? 몸을 어느 쪽으로? 뒤쪽으로. 오케이, 맞나? 봅시다. 그래서 어찌 스트레칭 해라? Slowly stretching. What? Your head and body. Where? Backward. Slowly stretch your head and body backward.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선생님 힘들어요. 이거 언제까지 해요?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유지해라 그 자세를. 하우롱에 대한 대답.
됐습니까? 3초 동안이었죠. 자, 요 녀석 다양한 뜻이 있으니까 페이스도 그렇고 팀도 그렇고 백도 그렇고 여기 나올 이 녀석도 그렇고 어휘 문제로 분명히 시험 문제 나옵니다, 이건. 오케이. 내그 시험 문제 내려고 교과서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지금. 그래서 그 자세가 뭐냐? 머리와 몸을 뒤쪽으로 스트레칭한 자세라는 것도 잘 알아두시라고 말씀드렸었던 그 문장. 그래서 hold that position for 3 seconds. 동안 3종 세트 중에서 숫자 시간 단위 동안 Hold that position for 3 seconds.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었고 그요 부분 뭐 해보겠다? 심화학습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바로바로 가주는 게 좋죠. 생생하게 남아있어 쫙 해줘야지. 오케이.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입니다. 제안하고 있죠. 우리 너의 이제 허리 한번 해보자.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Let's work on your waist면 마침표고요. 만약에 이 자리에 why don't we 라든지 이런 게 오면 물음표. 근데 여기 how about을 쓰면 이 자리에 working 해야 되겠죠. 제안하기 잘 아실 거고요. 친구랑 협동해라. 친구랑 팀을 짜라. 그래서 team up with a friend고 팀의 다양한 의미. 그 다음에 서로 가까이 있어라. 그래서 서라 stand. 어찌 close. 서로에게 to each other and 너의 파트너를 마주 봐라 and face your partner. 자, 요거는 조금 바꿔야 되겠다. 좀 이거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이 부분. 그 다음에 서로 서로의 손목들을 잡아라라는 거. 잡다란 뜻으로 hold도 있고 여러 가지 뜻이 있었다 했죠. Hold each other's wrist. 됐습니까? 그 다음에 머리와 몸을 뒤쪽으로 천천히 스트레칭해라. Slowly stretch your head and body backward. 뒤쪽으로. 이렇게 하면 힘들어요 한다 했죠. 언제까지 어깨춤을 언제까지 뒤로 이렇게 하고 있게 만들 거야. 3초, 3초, 3초. 그 다음에 또 이번엔 잡다가 아니고 유지하다. Hold that position. 그 자세를 How long? For 3 seconds. That position은 허리와 뭐야? 머리와 몸을 어느 쪽으로 뒤로 뭐 하는 것의 자세. 스트레칭 한 자세. 그러니까 활처럼 몸을 뒤로 꺾은 자세를 3초 동안 유지해라. 됐습니까? 오케이. 자, 선생님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시험지 바꿀 거는 뭘것 같아요? 오케이.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들었어. 오케이. 이렇게 하는 게더 나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Stand close. 그러니까 slow, 여기는 slowly stretch. 여기는 stand close. 라는 거. 자세하게 서라가 아니고 가까이 서라 해야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여기로 가서 남은 부분. 자, 그런 다음은 뭡니까? 3초 동안 그 자세를 유지한 다음, 그 다음에 천천히 당기는데, 누구를 당긴다? 짝을 서로서로를 어느 자세가 될 때까지 서 있는 자세가 곧게 서 있는 자세가 될 때까지 천천히 당겨라.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때 당부사항 있습니다. 여기 어떻게 하라는 건 여기 명령문을 했고 근데 이거 할때 당부사항은 당연히 같은 속도로 움직여야 되고 왜 같은 속도로 움직여야 돼요? 만약 같은 속도로 안 움직이면 너희 둘다 자빠지게 될 거야.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웨이스트 허리 파트 정리가 되고 있죠. 만나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이란 말로 시작하죠. 그 자세를 3초 동안 유지한 다음에 뭐 해라? 당기래죠. 그렇죠, 당겨라. 누구를 당깁니까? 서로 서로를.
그쵸? 뭐가 될 때까지, 서 있는 자세가 될 때까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런 다음 then 뭐 해라, pull 해라. 누구를요? Each other를. 아, 참 미안합니다. Slowly pull each other. Slowly가 또 꾸며져. 어찌 당겨라, 느리게 당겨라. 서 있는 자세가 될 때까지 할때 전치사는 뭐였습니까? To죠. To a standing position. Then, slowly pull each other to a standing position. To a standing position. 자, 그 다음 문장은 당부 사항입니다. 너와 그리고 너의 파트는 당연히 움직여야만 한다. 어떻게 같은 속도로 통째로 외우라 했죠. 오케이, 만나봅시다. 그래서 누구랑 누구, you and your partner should move. How? At the same speed. You and your partner should move. At the same speed. 그 다음 문장은, 만약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너희 둘다 자빠지게 될 거야. 됐습니까?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설명했었습니다. 문장은 짧지만. 그래서, if you don't, 뒤에 생략된 말, if you don't, 그리고 you는 뭐를 안만 길어봤자 했다. 하나씩 대답해볼까요? You는 뭐를 안만 길어봤자 했고, If you and your partner don't move at the same speed. 그 다음에 둘 다에 해당되는 표현은 Both of you will fall 였죠. If you don't, both of you will fall. If you don't move at the same speed. 그리고 Unless you move at the same speed도 똑같은 속도로 움직이지 않는다면이니까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심학습. 오케이. 그렇게 한 다음에죠. 뭐한 다음에 그 자세를 뒤로 몸을 이렇게 활처럼 꺾은 자세를 3초 동안 유지한 다음에 then 아이고 Then, after that, 어찌 당겨라, slowly하게 풀해라. 누구를, each other를. 어디로? To a standing position으로. 서 있는 자세로. 그 다음에 당부사항. You and your partner should move. How? At the same speed. 같은 속도로. 만약에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if you don't move at the same speed, 둘다 자빠질 거야. Both of you will fall. 됐습니까? 여기까지 허리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뭐 다리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뭐 어떤 예고도 없이 갑자기 넘어가는 기분은 좀 들지만. 오케이. 자,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 다음 동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계속. 오케이.